그 에스프레소 머신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던 분이 1억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본인 카페에 놓으셨다고. 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도 저도 이제 뭐 가전 파는데 가서 보면은 막 진짜 뭐 3,400짜리도 기본이고 많은데, 아, 근데 이게 정말 똑같은 원두를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달라진다는 이유마다 맛이 그렇게 크게 변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커피 맛은 물론 머신이 좋은 걸 뽑으면 그만큼 이제 뭐 작업자가 뭐더덜 기술이 덜 좋아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는 하는데 머신만 좋다고 그냥 나머지 과정들을 대충 한다고 그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맛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원두도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뭐 입자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이 로스팅을 한 거에 로스팅 프로파일링이 뭐 이제 몇 초에 떨어져야지 맛이 최적화되고 이제 몇 그램으로 해야지 되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아우, 기호식품이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거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고. 1억짜리 머신으로 뽑아서 맛있는 커피가 나오려면 그 머신을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한 기술이 또 같이 세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지수잖아요.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솔직히 1억짜리 머신 두면은 이제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좋죠. 좋기는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이제 개인 카페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금을 좀 약간, 제대로 분별해서 이제 써야 되니까 머신에만 1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막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보급형 머신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갑자기 머신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 기존에 있던 머신은 1,000만 원 이제 이상이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보급형은 한 3,400 정도 되는 걸로 생생을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많이 있어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맛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나온 이제 보급형 머신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해요. 그리고 부품들이나 뭐 이제 이상이 AS 받을 때도 이상이 있어도 신형이기 때문에 이제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그런 자부심 때문에 좋은 머신인데 약간 예전에 있던 그런 비싼 머신을 간혹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AS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품이 없으면 이제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 뭐 3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뭐 700만 원짜리든 간에, 그럼 그 가격 차이에서 그냥 이제 오는 뭔가 머신의 외형적인 뭐 기능적인 면들, 어떤 데서 차이가 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일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님이 뭐한 타임에 줄을 서서 하기 때문에 수없이 계속 1시간, 2시간 내내 계속 추출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보일러가 이제 히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최적화된 온도가 있거든요.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이제 그 온도를 세팅해 뒀는데 이제 정수물이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히팅이 되기도 전에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온도가 이제 세팅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님이 너무 줄을 대기를 섰어. 그러면 뭐 머신을 두 개를 둬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보일러 용량이 큰 좋은 머신을 이제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카페 엔젤 어떻게 보면 이제 1호점은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아직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두 번째나 뭐세 번째 카페 창업도 하시게 될 텐데, 그두 번째는 뭐 같은 형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2호점이나 3호점 내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카페 엔젤과는 완전히 전 다른 컨셉과 모습으로 두 번째 카페를 만드실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아, 이건 아, 비밀이에요? 비밀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그 카페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안정이 되면은 프랜차이즈를 욕심을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랜차이즈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그냥 패밀리 연, 파트너? 연맹, 연합 뭐 이런 그쵸. 느낌으로 연대. 제가 뭐 100% 정말 다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해서 너무 규모가 크면은 또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스로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지금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뉴들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수익 구조가 뭐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 타임에는 이제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 타임에도 이제 조금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메뉴들도 이제 세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일단은 저의 부족한 책을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은 제가 이제 순서별로 일단은 정리를 해 두었어요. 처음에 이제 창업자의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은 잘 보시기 편하게 해 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카페를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아마 그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실제로 네. 작가님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네네. 카페도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찾아가면은 작가님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카페가 어디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타임에 오시면 이제 편하게 저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네. 연락 주시면은 이제 부족한 것들 뭐 이제 좀 약간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아하게 행주 들고 카페 창업하기의 저자 이영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